여기에서 무게 이상이면 탈모입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12만에 그 많죠. 그것도 좀 줄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김에서 맞춤가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력은 13년 됐습니다. 이름은 전서연입니다. 맞춤가발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하이모 이런 뭐 대리점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하이모는 직영점이라서 대리점이 없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하이모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나와서 제 업장을 주위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차렸는데 네. 몇 군데 안 남아서 네. 안 남았어요. 몇 군데 안 남았다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사업을 접고 살아남으셨다는 건가요? 맞죠. 말을 네. 따지면 그랬는데 네. 이게 각자 도생이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자체가 각자 네. 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넘게 네. 쭉 살아남은. 작가님은 작가님의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일종의. 네. 모담 키메점이라는 네. 그 모담이라는 그 브랜드. 브랜드의 네. 키메점이라는 네. 제 단독 업체고 키메점을 뺄까 하다가 네. 그냥 정이 조금 들어서 모담 키메점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사 직영이네요. 본사 직영. 네. 내 거. 내 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책 저는 진짜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가 거의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진짜. 20대부터. 근데 이 가발에 대한 책을 진짜 처음 보기도 했고, 내용도 처음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번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요즘은 네. 연예인들조차 가발을 착용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네. 탈모가 되었다고 위축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발도 패션이라는 생각을 좀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글 쓰는 거는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예, 글 쓰는 거에 조금 도전을 하게 됐고 이렇게 쓰게 된 계기는 고객님들의 인식 변화, 우리 가발의 인식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하이모 이제 탑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활동하신 건가요? 얼마 하진 않았어요. 한 2년 반. 2년 반. 2년 반 동안 그럼 구체적으로 이 탑 스타일리스트, 하이모 탑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네네. 그분의 머리를 빠진 부분을 봐서 그 부분에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떠요. 행사는 네, 네. 떠서 공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네. 공장에서 보내가지고 가져오시면 네. 이제 가발이 완성품이 아니라 이제 단발 기장으로 와요. 그러면 그 길을 이제 고객님 머리에 씌워가지고 제가 자르는 일을 했거든요. 네, 네. 그걸 피팅을 합니다. 오. 근데 제가 네.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좀 특별했다 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 있다면 네. 그 한 부분에 그 사람의 그 형상을 네.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스타일이 다가 아닌 이미지를 바꿔드리는 일을 제가 주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람들한테 좀 네. 많이 소위 먹혀가지고 제가 제 업까지 차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 인상이 바뀌는 거는 그 머리가 한몫하거든요. 네, 네, 그쵸. 네. 네.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여자분도 있고, 마찬가지다. 네. 지금 80%로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이모 탑 스타일리스트로 2년 반을 일을 해보시고, 야, 이거는 내가 해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더 나오신 건가요?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가 잡는다. 네. 뭐 이런 거요. 바로 저거는 이게 아니고 저건 네. 내 거다 싶은 마음.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우리 그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뭐 색깔 네. 그리고 어울리는 스타일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맞추고 또 제가 잘 디자인해드렸고 네, 네. 그런 제 장점에 또 네. 확신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보는 순간 이거는
이미지 작업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네. 그 도예도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 머리카락 자를 때 네. 도예도의 기반 필요 없고 그분한테 어울리기만 해주고 해주면 되고 대신 이미지까지 나는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위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낫겠다라는 생각 주요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히 가발을 만들어주고 뭐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바꿔주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의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탈모가 없는데도 오시는 분도 있나요? 있죠. 오. 심한 곱슬머리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이신데 네. 심한 곱슬머리 네. 우리가 뭐 충모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완전 곱슬머리 있죠. 그 곱슬머리를 네. 그 우리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폈대요. 네. 본인이 매일 네. 미용실에 가서 네. 그러니까 그진 한 달 되면 그진 올라온대요. 그 곱슬머리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라도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간단하잖아요. 밀면 돼.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머리가 있으니까 네. 요즘은 가발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너무 머리숱이 많으니까 밀어버려야 돼. 그냥 네. 밀고 그리고 제가 제품을 그분에 맞게 해드렸는데 만족을 너무 많이 해서 아주 뭐 베스트 프렌드 정도의 그 친구 같은 개념의 고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아 그럼 실제 그 고객분들 중에서 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뭐 흔히 말하는 뭐 탈모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찾으러 오시나요? 아니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드문 현상이고 네네. 보통은 네. 그 솜털도 네. 머리카락으로 치는 그 단계에서 저를 찾죠. 그러니까 머리에 난 그 머리카락 너무 가늘고 약해서 솜털처럼 느껴지는데?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솜털이야 그거. 네. 근데 네. 그 솜털을 머리카락으로 네.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진 한 50%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와서 제가 바로 깨주죠. 네. 그럼 그 말씀은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탈모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 하다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발을 맞추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우리 거울에 아침에 네. 일어나서 거울을 본인만 봅니다. 그죠? 네. 계속 본인만 봐. 네. 본인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만 거울 보잖아요. 네. 여성분들 다 이쁘다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저만 보니까 네. 특별하게 사진을 같이 찍는다 해도 네. 이미 익숙해진 얼굴에 이렇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역시 머리카락이 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은 괜찮다 하시다가 네.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다가 네. 뭐 최근 오신 고객님은 네. 으쌰으쌰하고 노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진 위쪽이 날아가게 보이거든요. 사진을 네, 찍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 그 모습을 보고 아 본인의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 순간 착각을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인물은 조금 있으신 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를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좀 특이한 거는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네. 바로 깨졌습니다. 네. 바로 깨졌어. 아니라고 아니고 이거는 네. 분명히 솜털이라고. 네. 근데 충격을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본인 그 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분을 조금 변화시켜 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상담의 성공을 보통은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이 가발이라는 게 단순히 좀 화장과도 다르게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탈모가 그렇죠. 생기면은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늙어 보이는 것도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자꾸 떨어지면 그 머리카락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 책 보니까 이제 시술 횟수가 무려 12만회 저 어마어마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12만회 동안 하시면서 뭔가 좀 느끼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는 뭐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12만에 그 많죠. 네. 많은데 그것도 네. 좀 줄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조금 줄한 건데 네. 에피소드 보다 네. 이 12만 회를 하면서 네. 우리 고객님들 저를 선택해준 고객님들한테 네. 항상 그 최선을 다하려고 그 최선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은 무조건 이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네. 제가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만족도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한 부분일 수도 그쵸.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 길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가 빠듯하거든요. 이 스타일 그 부분에서도 네. 이 돈값은 해야 되니까요. 네. 돈값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 정도의 값을 해주지 않으면 보통 만족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책임감을 조금 더 제가 가지는 것 같고 에피소드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그 50대 초반에 고객님이셨는데 네. 이분이 그 매너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보면 격도 있으신 것 같고 처음 들어올 때 매장에 들어올 때 모습이 조금 젠틀 보였어요. 네. 근데 머리가 없죠. 네. 근데 와서 이 정도 자신감이면 솔직히 네.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러거든요. 아. 제가 조금 좀 판다는 개념에서 좀 달라요. 네. 무조건 고객으로 뭐 어떻게 가발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전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고객님 정도의 그 마인드라면 굳이 이 가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가발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이제 56세 정도 됐는데 오다를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오다를 띠러 가잖아요. 네. 오다를 띠러 가면 이제 그 중심부, 그러니까 오늘을 받아야 되는 쪽, 네. 해줘야 되는 분들이 네. 그진 40대 중후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면 이렇게 좀 서로 편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경의 의미를 너무 많이 담은 행동,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네. 너무 격을 차려주시니까 네. 이게 오다를 따기 위한 처음에 좀 친해져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까지는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요래 가지고는 이제 본인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목표점이 있으니까 아, 요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위 분들은 괜찮다고 보지를 않는 거지. 젊다고 보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 그 정도의 그 이야기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해드리겠다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발을 쓴다는 게 내가 탈모가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적인 거, 일 이런 거라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사회생활하고 완전 그지 뭐 저는 이걸 네. 나중에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싶은데 네. 가발은 화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발을 화장은 우리가 그 정성 네. 그리고 예쁘게 했던 안 예쁘게 했던 네. 우리가 그 화장을 해로 하고 온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가발은 그 정성과 그거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티켓이라는 소리를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에티켓이라는 말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네. 몸가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봤을 때 이 가발은 정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체면을 살리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향에 계시는 그 시골 어머니가 네. 이렇게 눈머리가 없어 들어오시니까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어디서 가발이라도 하고 와라. 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그 다른 분을 위해서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가발의 인식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미랄로 통해서 에티켓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그런 거대한 꿈을 예. 제가 꾸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 가발이라는 게 내가 뭐 좀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행사 때라든지 무슨 결혼식, 네. 뭐 장례식 네. 그 본인 을 위해서 그 쓰는 거 아니에요. 착용하시는 거 아니고 그분의 체면 그리고 그 우리 아들 딸의 그 모습을 조금 더 빛내주기 위해서 본인은 괜찮은데 착용하신다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찾아온 고객분들 중에서는 그 탈모가 그 100% 탈모가 많은 거 아니면 뭐 일부가 진행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어떤 분들 많이 오시나요? 보통 이 베이스라인에서 네. 얼굴의 베이스라인에서 정수리 부분 네. 그 앞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부분이 빠지면 네. 이미 우리는 그 민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을 하죠. 그렇게. 그냥 네. 그래서 다 빠지면 무모증이라는 다른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네. 정수리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모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네. 이 부분 그리고 한 부분 그게 네. M자 탈모 있죠. 네. 그런 앞쪽만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탈모되지 않아도 네. 그런 부분에 핸디캡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뭐 그 80입니다. 80% 네.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탈모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나 제자리 걸음이죠. 아직까지 상담하러 오실 때 보면은 그 바람 불면 안 날아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가발이. 네. 근데 이 가발의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 정도고 하지만 이 가발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그 수상스키 타고 네. 무슨 우리가 사우나하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가발이 아닌 본머리가 되는 그런 가발의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도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이라 제가 이 책에서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네.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 책 그 함재도 탈모는 무서워 29페이지를 네. 보면 설문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대한 피부과 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탈모인의 그 63%는 대인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1%는 이성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리서치에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20~30대 분들의 소개팅 때 네. 탈모의 그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89%가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탈모가 예전과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저는 항상 이 탈모된 분들을 봐서 그런지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없다가 생긴 이렇게 씌워주는 일을 하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고 네. 그리고 저희 그 식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으면 네. 싫다고 해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 무슨 불이익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처럼. 화장에 뭐 내가 눈이 좀 작으면 눈을 크게 하는 스모키 화장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보완하면 되잖아요.
아주 강력한 네. 우리 가발 이런 가발로 보완을 해서 이쁘게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깔창을 신발 그렇죠. 신듯이 네. 그런 건데 되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희야 있고 희야돼 있고 네. 뭐 바람 불면 날아가요. 맨 그 소리예요. 오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 그럼 이제 그 가발의 그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 그 딱 착용했을 때 안 떨어지는 거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 두 가지로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 떨어지는 거는 네. 본인 머리처럼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는 네. 제가 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경남 쪽에 저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쁩니다. 그냥 완전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어느 정도로 네. 생각할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미지 작업이라 했잖아요. 네. 이미지 작업을 제가 왜 이미지 작업이냐 하냐면 네. 정말 사채하시는 분들 네. 얼굴에 우리가 나타나요. 좀 사채하고 조금 못된 그 사채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네, 네. 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오시면 좀 겁이 나요. 살찌 저도 조금 겁이 나요. 네. 근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바로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좀 겁이 나요. 겁이 나지만 저분을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은 지금 뭐 다른 스타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원하는 걸로 네.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인상이 험상궂은 그런 분들도 이 가발, 이 스타일 하나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또 진짜 호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네. 한 대 때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정말 그런 분들도 머리를 어떻게 제가 좀 해드리냐에 따라서 좀 임팩트 있게 바뀌는 걸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네. 본인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작가님 말씀 이거네요. 어쨌거나 뭐 보통은 탈모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원래 머리를 다 갖고 있다가 탈모가 진행되면은 작가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이제 그 작가님 만나러 와서 그 이제 가발을 쓰는 순간 탈모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뽑기 싫어하죠. 그 정도예요? 안 뽑죠. 네. 벗는 분 못 봤다 제가 이 말 하기는 그런데 벗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 가발도 아무래도 소모품이거든요. 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아, 한 번 맞으면 평생 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관리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월등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빠지지를 않긴 한데 네네. 그 자연스러움 이런 부분에서도 네. 밀리지 않아 일반 머리.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예전 머리로 네. 만약에 벗었어요. 네. 벗었고 네. 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고 네. 다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가발을 쓰기 위해서는 탈모가 일단은 좀 진행된 거 많은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뭐 신호 같은 거? 초기 증상 이런 게 좀 있나요? 있죠. 초기 네. 증상. 네.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쳐봐도 너무나 네. 바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네. 우리 동양인 기준으로 그 네. 한 10만 개 정도가 머리가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 정도가 빠진다 하면 네. 탈모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초기 증상의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2개 이상이면 탈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니에 대서 머리카락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다시 1번, 2번은 가렵다. 3번 비듬이 생긴다. 4번
고속도로 나듯이 좀 휑한 느낌이다. 네. 그리고 5번 머리 굵기가 얇아진다.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머리카락이 이, 빠진다. 이런 정도? 이 정도만 보시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 개 정도가 뭐 체크가 된다 하면 네. 탈모입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그 자고 나면 베갯잎에 이제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탈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우수수 떨어지면 병적인 탈모예요. 네. 그죠? 네. 우수수가 아니라 네. 그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도 막 그렇게 없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아들도 막 그렇게 없단 네, 말이죠. 네, 네. 제가 보면.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봐도 이렇게 10개? 10개 정도 본인의 머리가 빠져 있다 네. 하시면 그거는 탈모. 정상. 왜 이렇게 빠져 있지? 머리 이 인식이 있으면 탈모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평상시 본인의 빠지는 개수를 세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잖아요. 네. 데이터가 되면 만약에 조금 더 빠졌다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도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자기 모발수를 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세어봤습니다. 그 자고 일어나면 베갯잎에 떨어진 모발수를 세보라는 말씀이시죠? 하루 종일. 그거 어떻게 세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네. 머리 감을 때 네. 베갯잎 그리고 다니면서 뭐 통과되는 건 할 수 없죠. 사회생활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 외에 뭐 이렇게 그 집안 생활을 할 때도 네. 한 뭐 휴가 같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빠지는 정도를 알면 대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